중국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의류, 이른바 라벨 가리를 한 의류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. 군은 동대문 관광특구와 남대문 시장, 명동 등에 있는 의류 상가와 봉제 업체를 대상으로 주간 단속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하는 밤샘 단속을 주 3회 실시합니다. 또 서울시와 중부경찰서 등과 함께 중국 이외 지역에도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. 라벨 가리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저가 의류에 국내 상표를 붙여 원산지를 속이고 부당 이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입니다.